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춘생에 지원하게 된 28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워커 야타라고 합니다.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교에 들어가게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과 누나가 이제 그 중앙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춤이랑 노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아리를 너가 들어갔던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해서 저 처음에 그냥 취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에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취미로 했죠. 취미로 그냥 뭐 왁킹 한 거지. 그냥 깔짝깔짝 그냥 선배들 따라서 그러고 있었다가 이제 다른 대학교 동아리들이랑 이제 배틀을 하는 그런 대회 같은 걸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왁킹이라는 장르를 하는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장르를 보고 오, 약간 처음으로 제가 막 꽂힌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제 가슴 깊이 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와중에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프로 댄서들이 배틀을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왁킹 댄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와 그게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되게 멋지게 배틀을 하는 거 보는데 와 그때 꽂혔어요. 아 나 이거 해야겠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이제 댄서들 배틀하는 것들이나 수업영상 같은 거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깔짝깔짝 혼자 점점 연습을 하고 나서 아 나도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추억을 때리고 됐다 이제 서울을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서울에서 일하면서 혼자 살면서 밤에 배우고 혼자 새벽 연습하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춤을 이제 등록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기계나 장면을 등록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또 시간이 들어서 저도 이제 군대를 갈 나이가 되어서 군대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대학 복학을 해야겠죠. 이제 복학을 하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많이 추지 못했던 그런 춤들을 다시 또 추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더 제가 되게 춤 생활이 더 넓어졌어요.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배우고 이제 좀 이제 버스킹 간간히 하고 이제 배틀을 나가는 그런 위주의 생활이었다면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는 되게 퍼포먼스 무대를 많이 섰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에서의 내에서 대회도 그렇고 이제 전국적인 대회도 이제 혼자 나가기도 하고 팀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들어가게 돼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생각지 못했던 또 하나의 저의 춤을 추게 하는 원동력을 되게 체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관객들 이었어요. 관객들이 이제 제가 무대를 서서 저의 춤을 보여주고 나면은 관객들이 호응을 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저의 춤을 보고 되게 큰 추억이 되었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니까 저는 되게 춤을 추는 이유가 하나라도 생겼죠. 그리고 제 춤의 원동력이 생겼죠. 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제가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추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춤을 추면서 도약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저의 그 인생과 인격적으로 한 번 도약을 하게 됐죠. 이제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더 깊어지면서 저가 한 번 더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춤을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깊은 뜻으로 그리고 더 즐겁게 이제 추게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춤생을 진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보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 춤생이라는 대회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지금까지 춤 인생을 돌아볼 수도 있게 하고 그 춤 인생들을 쌓아온 저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저희 미래 춤 미래가 시작될 저의 첫 스타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 통해서 저도 한 번 더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춤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끝으로 저의 춤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춤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안녕!